오늘 유럽 리그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벌리의 콤파니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의 새로운 감독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만 38세의 젊은 나이에다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등한 벌리의 감독이기 때문입니다. 뮌헨과 콤파니의 조합은 엄청난 도박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민재에게도 콤파니 감독 선임으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콤파니는 맨시티에서 전설적인 수비수로 활약하며 팀의 주장으로서 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맨시티에서 뛰면서 4번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비롯한 수많은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안더레흐트에서 선수 겸 감독으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고 벌리로 이적하여 본격적인 감독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즌에 벌리를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시키며 기대를 모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첫 시즌은 고전하며 결국 리그 19위로 강등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콤파니를 감독으로 성공하고 있는 지도자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감독으로서 경험도 부족하고 빅리그나 빅클럽에서 성공 가능성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벌써 바닥이 드러났다는 평가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벌리는 이번 시즌 38경기 동안 단 5경기밖에 승리하지 못하면서 리그 19위로 1년 만에 강등했습니다. 처참한 성적을 기록한 벌리의 감독으로 어떤 능력을 보여주었는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일각에서 콤파니는 1년 뒤에 경질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뮌헨이 원하는 감독이 내년이면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최근 일부 유명 감독들이 뮌헨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도 뮌헨은 사비 알론소를 기다리기 위해 1년짜리 감독을 찾고 있다는 의심 때문입니다. 이미 독일 현지에서는 콤파니는 1년만 버텨줄 감독 중에 가장 적임자이다라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감독들이 뮌헨의 속셈을 알고 모두 거절하는 상황에 콤파니가 5분 만에 바로 수락할 정도로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콤파니는 벌리의 리그 강등으로 지난주까지는 조만간 잘릴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치욕적인 리그 19위로 한 시즌 만에 강등되었으니 벌리가 잘라도 변명할 여지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영국과 독일의 축구 팬들은 뮌헨이 왜 콤파니를 데리고 가는 것일까라고 의아해했습니다. 뮌헨이 가장 우선순위로 영입하려고 했던 감독은 레버쿠젠의 사비 알론소입니다. 알론소는 지난해 10월 레버쿠젠의 지휘봉을 잡은 후 엄청난 지도력을 확실히 증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론소는 내년까지 레버쿠젠과의 계약기간이라며 뮌헨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후에 율리안 나겔스만이 복귀한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결국 완전 무산되었습니다. 나겔스만도 독일 대표팀과 연장 계약을 하면서 뮌헨에 관심이 없다는 반응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뮌헨은 이후 로베르트 데제르비와 지네딘 지단, 랄프 랑닉과 훌렌 로페테기까지 접촉했지만 모두 뮌헨을 거절했습니다. 큰 혼란에 빠지던 와중에 벌리의 콤파니가 갑자기 물망에 오르면서 단 며칠 만에 차기 감독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1일 이적 전문가 로마노 기자가 특종으로 알렸는데 뮌헨도 사실을 인정하면서 급속도로 진척이 되었습니다. 언론들은 뮌헨은 충격적인 성적 부진에 새로운 리더가 필요했다. 충격적인 변화와 놀라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 인물로 콤파니를 선택했다. 콤파니의 젊음과 열정 그리고 혁신적인 전술은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는 뮌헨에게 적합한 선택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콤파니는 그동안 공격적인 전술과 높은 수비 라인으로 맨시티의 펩 감독과 토트넘의 포스텍 감독과 유사한 경기를 이끌어왔습니다. 뮌헨 내부적으로는 뮌헨은 전통적인 공격 축구이다. 여기에 현대적인 프리미어리그의 공격 축구가 접목되어야 한다. 콤파니는 젊기 때문에 현대 축구를 잘 이해하고 있다. 뮌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일치한다. 기대가 크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내부 소식통은 뮌헨의 포장에 불과한 표현입니다. 이미 뮌헨은 사비 알론소, 레버쿠젠 감독과 일부 합의가 있었다는 소문까지 있습니다. 알론소와 레버쿠젠의 계약 조건에서 내년 계약이 만료되면 퇴진에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문에도 불구하고 콤파니의 감독 선임은 도박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알론소와 뮌헨 간에 확실한 계약이 있지 않다면 구두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알론소 감독의 계약 만료를 뮌헨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레알마드리드도 알론소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고 다른 빅클럽들도 영입 경쟁에 나설 것이 확실합니다. 일각에서는 뮌헨이 만약에 알론소가 안 되면 리버풀의 클롭 감독을 2순위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클롭은 바이에른 뮌헨의 라이벌인 도르트문트의 전설적인 감독으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명예를 가지고 있는 클롭이 뮌헨의 감독직을 수락할 것은 매우 희박한 가능성입니다.
미넨이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등된 팀의 젊은 감독을 왜 선택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외부적으로 현대 축구를 잘 알고 있다는 발표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콤파니가 이끄는 미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안개 속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바이에른 미넨의 팬들은 다음 시즌에 놀라운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레버쿠젠이 보여준 충격적인 연승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즌 초반에 미넨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콤파니뿐 아니라 미넨에게도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벌리에서 실패한 공격 축구가 분데스리가와 챔스리그에서 더욱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콤파니의 미넨 감독 임명이 한국 대표팀의 김민재에게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콤파니는 뛰어난 수비수 출신으로서 수비수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술은 높은 수비라인과 적극적인 압박, 빠른 빌드업을 특징으로 합니다. 김민재는 이러한 전술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선수입니다. 특히 콤파니의 수비에 대한 지도는 김민재의 더 새로운 기술과 전략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도 확실한 것은 에릭 다이어의 기용은 불투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콤파니의 끌어올린 수비라인과 빠른 빌드업 전술은 다이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느린 걸음에 불안정한 수비인데 넓은 수비에다가 빠르게 뛰어다니며 수비하라고 하는 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콤파니의 미넨행은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동안 언론에 보도되었던 벌리와의 위약금도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독일 스카이 스포츠는 주말 안에 콤파니와의 계약이 발표될 것이다. 바이에른이 벌리에 지불하는 이적료는 1000만에서 1500만 유로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콤파니는 벌리와 2028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벌리는 강등이 확정된 상황에서 재정을 어떻게 긴축할 것인지 고민하던 중에 이번 일이 발생했습니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콤파니는 미넨에 전화를 받고 바로 오케이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제안을 벌리에게 알리고 나는 이제 그만둔다라고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벌리는 그제서야 우리는 콤파니와 함께 하기로 했었다. 절대 보내줄 수 없다. 데리고 가려면 위약금을 엄청 줘야 한다라며 3천만 파운드 약 522억 원을 불렀다고 합니다. 최대 1000만 유로 약 148억을 예상하던 미넨은 절대 그렇게는 줄 수 없다라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협상 과정에서 벌리는 2000만 파운드 약 348억 원을 최종 제시했고 1500만 유로 약 222억 원 선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벌리는 챔피언십으로 강등된 상황에 다시 팀을 승격시킬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한 셈입니다. 문제는 미넨입니다. 콤파니를 데리고 온 목표가 무엇이든지 간에 다음 시즌에 케인과 김민재는 콤파니와 함께 해야 합니다. 이번 시즌 리그 3위로 마쳤는데 다음 시즌 콤파니의 미넨이 레버쿠젠처럼 연승할 수 있을까요?